중간에 서울역 중간이거든요. 서울역 중간에서 알바 좀 하다가 알바라기엔 좀 애매하고 바다메라 그래야 되지. 아무튼 하고 촬영하려고 오게 됩니다. 여기서 촬영하지 않고 구로구 쪽에 가서 촬영할 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 시간이 너무 붙어가지고 일단 스타프 와가지고 잠깐 계보 보면서 쉬고 있어요. 이 계보는 월요일날 촬영할 게 있어가지고요. 그거가 그것 때문에 준비하고 있습니다. 오늘 촬영은 계보를 보내주면서 아직도 안 보내줘요. 아무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상황에 맞게 하겠습니다. 아무튼 오늘 연습하고 있을게요. 드디어 도착했습니다. 날씨가 많이 습하네요. 어떻겠습니까? 자, 버텨야죠. 그리고 잘 해내야죠. 아무튼 촬영 장소까지 조심히 이동할게요. 아, 많이 습하네. 그래도 곧 조심히 이동해볼게요. 어묵 냄새가 엄청 땡기네요. 자, 이제 다 왔으니 지도 보고 이동해 볼게요. 제가 촬영 때문에 계곡까지도 안 보고 참 신기하네요. 그리고 이 시간에 촬영하는 거 진짜 오래간만이고요. 아, 습하다. 아무튼 조심히 가보겠습니다. 지하 1층인데 275에서 80이야. 지하 1층이 맨 마지막. 자켓 조금 더 가주세요. 백인동 아니에요? 이 정도면은? 춘다 느낌인데, 춘다.
탈출하는 느낌이야 지금. 저기 뭐야? 조명기인 것 같은데요? 촬영 끝나고 이제 집으로 이동하려고 정류장에 왔네요. 아 너무 피곤합니다. 날 샜습니다. 날 샜어. 와. 오늘의 배움은 그래도 하나 있겠죠? 좀 많이 얻지를 못한 것 같아요. 좀 아쉽게. 아무튼 이제 버스가 곧 오는 것 같아서요. 조심히 또 집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. 많이 많이 연습하십시오. 아자 아자 아자.